이번에는요, 우유식빵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식빵은 다른 식빵과 조금 다르게 약간 좀 되직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요. 반죽이 되직하다 보니까 이음에 보하는 거 확실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요. 반죽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고, 자,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 위로 밀고, 아래 밀어요. 자, 3분의 2가 예, 겹쳐지도록 하시고요. 이제 양 귀를 모아주시고, 오므리 말아주시고, 이음매가 반죽이 되니까 이음매가 잘 공에 붙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오므려 주셨죠? 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겹쳤죠? 양귀를 오므려 주시고 확실하게 이음매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같은 회전 방향으로 놔주시고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죠. 고 3분의 2 붙이한 다음에 양 모서리를 뭐 귀를 잡아 당겨서 옮겨 주시고 이음매 부분 확실하게 준 다음에 회전 방향 같게 해서 놓으시고 눌러 주시면 자리가 잡히거든요. 펜 준비했습니다. 자, 펜에다가 하나씩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놓든 아니면 앞에서부터 놓든 상관이 없고요. 양손으로 주먹을 줘서 눌러주시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예, 우유식빵 성형이 완료됐습니다.